내일부터 한날 붙어서 서포트 잘해주라. 힘들겠지만 참고. 너 그거 전매 특허잖아. 참는 거. 전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장그래 씨, 사람이 왜 그래? 업무적으로 모자라는 걸 지적당하는 건 당연한 건데 인신공격은 다른 문제라고. 싫으면 싫다라는 말을 확실하게 해. 자존심도 없냐는 소리 듣기 딱 좋잖아. 위험한 곳을 과감하게 뛰어드는 것만이 용기가 아니다. 너 고졸도 아니고 검정 고시라면서? 뛰어들고 싶은 유혹이 강렬한 것을 외면하고 묵묵히 나의 길을 가는 것도 용기다. 순류의 역류를 일으킬 때 즉각 반응하는 것은 어리석다. 상대가 역류를 일으켰을 때 나의 순류를 유지하는 것은 상대의 처지에서 보면 역류가 된다. 과장님, 허락하시면 제가 박과장님 서포트 하겠습니다. 그러니 나의 흐름을 흔들림 없이 견제하는 자세야말로 최고의 방어수단이자 공격수단이 되는 것이다. 정말 안타깝고 아쉽게도 반집으로 바둑을 치게 되면 이 많은 수들이 다 모였나 싶었다. 작은 사활 다툼에서 이겨봤자, 기어이 패싸움을 이겨봤자, 결국 지게 된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었다. 하지만 반집으로라도 이겨보면 다른 세상이 보인다. 이 반집의 승부가 가능하게 상대의 집에 대항해 살아준 돌들이 고맙고 조금씩이라도 삭감에 들어간 한 수 한 수가 귀하기만 하다. 순간순간의 성실한 최선이 반집의 승리를 가능케 하는 것이다. 순간을 놓친다는 건 전체를 잃고 패배하는 걸 의미한다. 당신은 언제부터 순간을 잃게 된 겁니까? 그래봤자 바둑. 그래도 바둑. 응? 조치훈 구단이 하신 말씀이에요. 바둑 한 판 이기고 지는 거. 그래봤자 세상에 아무 영향 없는 바둑. 그렇네. 그래도 바둑. 세상과 상관없이 그래도 나에겐 전부인 바둑. 내가 무슨 일 있다며! 왜 이렇게 처절하게 내 자원팀에서 할 일을 왜 영업선 팀을 만지고 있어? 치열하게 바둑을 두십니까? 그 원인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바둑일 뿐인데. 그래도 바둑이니까. 내 바둑이니까. 모든 것이 무너져 있고 발디딜고 하나 보이질 않아. 까맣게 들이운 공기가 널
답답하. 내 일이니까 눈을 뜰 수조차 없게. 내게 허락된 때도 세상이니까. 가기 전...